네, 잘 쉬셨죠? 제가 요그 문장을 아까 봤던 문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요 문장이군요. 그러나 물음은 근본적으로 답이었으리라. 원문을 다시 확인하니까 그러나 이 물음은 니즈 프라게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이미라기보다 거의 답이었으리라. 이렇게 가는 게 번역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 드릴게요.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거의 답이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발명 자체가 그 발명 도덕의 발명 자체가 나중에 그 도덕이 즉 오류라는 걸 이렇게 밝히기 위한 그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제란 뜻도 있는데 자라투스트라가 던진 물음 뭐 이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짚고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살펴본 거는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의 짜라투스트라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걸 둘로 나눠서 그 이름을 역사 속의 인물과 니체가 발명해낸 그 역사 속의 인물을 데리고 와서 새롭게 발명한 그 의미, 그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고요. 이번엔 이제 원문은 이렇게 말했다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사용된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왔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다한 서너 가지 보자면요. 방대한 분량으로 세 권의 니체 전기를 쓴 니체가 바젤 출신이잖아요. 음악가, 이제 이 얀츠는 저기 바그너 때문에 니체를 처음에 이제 알게 됐다가, 결국 엄청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편지 전집을 만든데도 기여하고, 1800페이지가 넘는 그 전기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죽은 게 19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젤이란 그 거점에서 그러니까 거점을 놓고 니체가 살았던 시기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서 입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얀츠는 엠페도클레스가 중요한 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멍멍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이 소크라테스 그앞 시대 저자들이 저술을 시작할 때 흔히 쓰는 타데 혹은 호데 레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거의 독일어 번역이라는 겁니다. 알조시프라 멍멍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이. 그리고요, 얀츠는 이 책의 계획, 그리고 책 자체에도 엠페도클레스의 모티브가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건 제가 독일어 원문을 확인한 건데요. 니체가 엠페도클레스를 작품 제목으로 고르진 않았지만, 소크라테스 전에 활동했던 이 인물과 그가 남긴 유산은 니체의 인상 위를 맴돌았다. 자연과학, 이오니아 자연철학, 피타고라스 엘레아의 신비주의가 얽혀 있었으니. 이오니아라는 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밀레토스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 이런 약간 물질주의 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 비슷한 걸 이제 고안해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철학의 한
경향하고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이제 수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밝히려고 했던 접근을 했던 그런 이제 철학자 또는 그 집단이고요. 이제 엘레아는 파르메데스라는 논리주의자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다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인물에 이제 얽혀 있었다. 그래서 니체가 이 엠페도클레스를 중요하게 참조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얀츠는 이 자라투스트라의 형식 그리고 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1899년에서 1901년 사이 이 구스타프 나우만이 이책즉 자라투스트라에 붙인 초기 주석을 이제 남기고 있는데요. 니체 엠페도클레스 단편은 자라투스트라의 원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덜린의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이라는 이 사람은 저기 화산에 뛰어들어서 죽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 의지를 증명하려고 화산에 뛰어들어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더린의 작품도 니체 본인도 뭐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작업을 했다 그렇게까지 뭐 얘기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과연 이 제목의 출처로 적절할지 그거는 뭐 알기는 어렵습니다. 요그 문장을 시작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뭐 활용했다, 참조했다라는 건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니체는 성경에 익숙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는 가라사대 혹은 말씀하신다 이런 번역으로 등장하는 타데 레게이, 즉 직역하면 뭐뭐든 말한다가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근데 예,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 표현은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변형된 전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상좌부 불교 경전의 하나인 이티부타카가 이제 그런 뜻이래요. 이티부타카는 팔리어로 뭐뭐라고 말해졌다, 즉 붓다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노트에 이걸 이제 기록하는데요. 이티 아까 여기 이티하고 부탁함 이렇게 돼 있는데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티 부탁하고 옆에 독일어로 알조 슈프라흐 뭐뭐는 이렇게 말했다. 그다음 과로에 되어 할리게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조금 글자가 틀리긴 했지만 이런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니체가 쓴 이런 그 노트에 남긴 글귀가 1866년 초에 작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6년이면 이미 자라투스트라 다 끝난 때잖아요. 그래서 한참 전부터 이 어떤 표현 이런 걸 알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이 제목의 출처로 보기에는 뭐 관계는 있는데 노트에 작성한 게 86년이니까 83년도에 이미 책 제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직접 출처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 구절, 이게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뭐뭐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그 자체도 되게 우리한테 인상을 주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출처를 우리가 밝히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표현의 제목의 그 의미를 좀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부제로 가겠는데요. 여기는 흥미로운 부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제 독일말로는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만인을 위한. 영어로 제가 몇몇 저자들 찾아봤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이 카로라는 사람의 번역이 제일, 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A book for all and none.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그러면서도 and, 동시에
아무도 위하지 않는 그런 한 권의 책. 근데 이걸 이제 카우프만은 A Book for None and All 하고 이제 None과 All을 바꿨고요. 제가 그 주소 많이 참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파크스는 A Book for Everybody and Nobody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이게 다뭐 거의 비슷한데 독일어에도 Everyone에 해당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Everyone으로 번역하는 좀 차별화 카우프만에 대한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건 콜링데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펭귄 문고를 가로챘으니까 이거 완전 제가 볼땐 하나의 사건인데요. Everyo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네는 정말 논에 거의 그 대응합니다. 왜냐면 아이넨 이런 말이 원이거든요. 원 원의 이제 변형이거든요. 카인 이런 말이 그거의 부정입니다. 원의 부정. 그래서 카이넨 그럼 논 하는 게 제일 적합해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파크스는 노바디라고 하고 홀링데일은 노원이라고 했습니다. 논이랑 노원이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카우프만에 대한 어떤 차별화 전략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카로는 순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all and none 이렇게 for all and none 이 적은 것 같고요. 그 들레즈가 편집한 그 프랑스어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길게 풀었어요. Un livre que est pour tout et qui n'est pour personne. 제가 이것도 또 듣다 보니까 잘못 적었나. 여기 끄가 아니고 끼, 여기도 끼입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자, 어떤 책인데, 그건 뿌뚜, 포올,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고요. 또 어떤 책이냐면, 엔드, 동시에, 네 뿌, 뺏선. 뺏선은 노바디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위하지 않은 그런 책.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번역은 짧게 하자면 un livre pour tout et personne 이렇게 갔으면 좋겠으나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책 제목의 그 부제의 번역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만인을 위한 그러나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이렇게 얘기한 까닭이 뭘까? 자, 모두를 위한 책 근데 아무도 위하지 않는 책몇 가지 이제 가능한 해석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할 거는 결국 전에 봤던 구절이에요. 그이 사람을 보라 그 좋은 책을 쓰는가, 난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에 나온 구절인데요. 결국 아무도 책을 포함해 어떤 것에서 이미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들을 수 없다. 체험을 통한 진입로가 없으면 그걸 위한 귀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체험한 사람에게는 직접 그게 다가갈 수 있지만 이 체험이 뭐 전부 체험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진입로. 그에 반해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결국 for nobody 이렇게 for no 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몇 가지 각도에서 짚어봤습니다. 특히 뭐이 부제를 다룰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할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어떤 접근, 읽기를 할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문제에서 전형적인 어떤 접근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상당히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짚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앞서 작업했던 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냥
비교는 각자 이제 독자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라라고 두는 편이고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데 요 얘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해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제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책 전체에 대한 접근과 관련이 됩니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승영 선생이 최근에 출판한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철학적 문학적 해석, 이라는 책. 이 책이 정말 두꺼워요. 거의 987쪽. 87쪽. 그리고 글자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엄청 당대한 작업입니다. 꼼꼼하게 이런저런 그 주석들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자라투스트라 번역본에도 똑같은 그 해설을 여기 이제 두 권의 책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니까 동시에 실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 해설에 언급된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라투스트라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 된 것은 이 책의 반시대성 때문만은 아니다. 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니체 철학에 대한 안내서나 개론서 정도로 생각하곤 한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안내서나 개론서. 이거는 뭐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 책은 니체 철학의 내용을 일정 정도 숙지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더 맞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니체를 알기 위해 이 책을 먼저 잡으면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책부터 읽으면 안 된대요. 자, 니체를 아는 사람은 자라투스트라를 이해하지만 자라투스트라 하나만으로는 니체를 알수 없다는 보임러의 말은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한다. 자, 요점이 뭐예요? 이 책부터 시작하면 니체를 알수 없다. 그렇죠? 이 책은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책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책을 이해하면 과연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더큰 의문인데 다른 책들은 그럼 잘 읽히나? 잘 이해가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다른 걸다 봐야 한다면 그건 독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책은 그냥 이 책으로 승부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저기 참고 할 만한 책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 성경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굳이 그걸 알아야 하냐 라는 거죠. 니체는 그렇게 교양을 되게 싫어합니다. 교양을 되게 비판하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니체가 이제 출처 이런 것도 잘안 밝히고요. 뭐 그건 니체 개인뿐 아니라 그 당대의 어떤 학술적인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많이 안 밝혀요. 왜냐하면 어차피 책 읽는 사람이 몇명안 되기 때문에 알 만한 사람,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은 출처도 대충 다 안다. 이제 그런 그 풍토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떠나서도 어떤 풍부한 교양 이런 것들에 대해 니체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어떤 그 연관성, 다른 출처, 다른 참고 문헌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을 그렇게 따져야 하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에 그래서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나 오늘 이제 앞 시간에
니체의 다른 문헌을 조금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건 정말 불가피하게 첫 줄부터 들어가기엔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가져온 것일 뿐이고요. 하지만 오늘 그래도 제가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처음에, 그리고 지금 부제 이야기 드리는 건책 자체에 좀더 충실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막상 본문 들어가면 더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 책세상 출판사의 그 전집, 그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이제 정동호 선생도 이제 그 최근에, 작년에 니체,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절을 쓴 이유가 이제 밝혀지기도 합니다. 우선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난해하다는 것이 세 평이지만 만만하지 않을 뿐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지 않습니다. 읽기 어려워요, 분명히. 그건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이 정동원 선생이 직접 쓴이 해설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해설이 잘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 볼게요. 사상 전개에 일관성이 있고 메시지 또한 분명하다. 이 메시지가 분명하면 번역이 잘 됐어야 하는데, 제가 10여 종 책을 번역 비교하면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대목은 쉬운 대목은 다 번역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어려운 대목은 다 이상하게 번역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그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직접 한번 제가 번역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에 갖고 계신 책하고 비교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희한하게 좀 그래요. 어려운 대목은 다 제각각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야기가 친절하고 조리 있는 편이 아니어서 자못 혼란스러울 뿐이다. 문제는 가닥을 잡는 일이다. 학자들은 그 가닥을 잡으려면 먼저 니체의 다른 저서들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백승영 선생도 했던 얘기죠. 흔히 니체 사상을 다룰 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작이란 이유로 자라투스트라에서 출발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아까 나왔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의 철학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처음이 아니라 끝을 읽어야 되는 작품이라는 판단이다. 자, 이거 제가 이런 구절이 되게 이상. 전체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전체를 이해하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니체가 그토록 강조한 내책 중에 최고다, 뭐 인류의 선물이다 어쩌고 얘기하는 이 책을 도대체 못 이해하고 나서, 그못 이해한 상태로 어떻게 전체를 이해할 거냐? 이건 그 의문입니다. 사실 그게 답이 안 돼요. 이 책은 이책한 것만으로 자족적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완결적인 구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자라투스트라 독서에서는 그 저자에게 이르는 길을 트는 책이든 풀이하는 책이든 앞뒤 전제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제 없이 그냥 봐도 돼요. 정확하게 책을 읽어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저는 다른 책들보다 이 책이 더 읽기 쉬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건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니체의 다른 책들을 모두 먼저 읽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바람직하겠지만 그의 철학을 전공하지는 독자에게는 무리한 요구다. 결국 니체의 다른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길잡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결국 이두 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 선생 같은 경우에 이 본인이 쓴이 책을 먼저 봐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동호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에게 다른 책다 보는 게 무리니까 내책 먼저 보고 나서 자라투스트라 읽어라. 마찬가지입니다.
백승현 선생도.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적절한 접근법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그이 책이 어려울까? 그 누구를 위한 책도 아닌 그런 책이라고 니체가 생각했을까? 제가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그런 그 구절 말고 다른 구절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82에서 3년, 즉 자라투스트라를 이제 그 원고를 쓰던 그 시기죠. 거기 이런 얘기를 처음에 노트에 남겼는데요. 자신의 심중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게 할수 있을까? 즉, 이거 잘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언제 나는 동굴에서 나와 자유로운 곳으로 오는가? 동굴 깊숙한 곳에 사람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웽웽 그 메아리만 들리는 그런 곳에 지금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거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숨어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숨어 있는 자다. 자, 이제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거에 어떤 어려움, 이걸 토로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마지막 시기죠. 87년 가을, 88년 3월, 이면 이제 마지막 해를 막 맞이하는 무렵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독자를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찌 내가 독자를 위해 쓸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를 적어둔다. 나를 위해. 나를 적어둔다. 노트라는 그 영어로 표현한 노트라는 말을 써요. 적어둔다. 나를 위해. 그러니까 결국 독자를 신경 쓰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니체가 이 책을 For None, Pure Kindness, 그 누구도 위하지 않는 책이라고 이제 말한 이유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얘기들은 꼭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니체 대부분의 책이 이제 그런 마음가짐 아래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책을 출판하는 이유가 남들이 내 얘기를 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잘안 읽힐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구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런 노트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니체가 독일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당시의 독일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치에 악용되고 뭐 파시스트 나치즘 이런 거에 원조 사상가 또는 그걸 지원하는 사상가 이렇게 이제 오해됐고요.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 학살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됐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요 책에 대한 다른 회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이제 그 서로 그 근처에 그 작성한 이런 문장들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그것이 독일어로 쓰였다는 것은 적어도 반시대적이다. 나는 이 책이 그 어떤 형태의 독일 제국적인 야망도 변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프랑스어로 써지길 원했다. 프랑스어로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겁니다. 독일적인 거하고는 일절 연관이 없기를 바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몇줄 건너서요. 나는
자라투스트라를 읽는다. 그러나 어찌 내가 이와 같은 내 진주를 독일인 앞에 던질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우리 이 표현 어디서 쓰죠? 진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독일인이 돼지라는 거예요. 이제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에 대한 어떤 거의 그 뭐랄까요? 증오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 니체한테는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니체는 이런 어떤 독일 제국적인 야망이 결국 저기 그 나치즘 이런 걸로 제3 제국이라고 하죠. 나치즘 이런 데로 향했던 거니까 니체가 거기에 얼마나 반대했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그 원흉이라는 그런 오명 이런 걸 뒤집어 썼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마음 아프게 확인하게 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이게 나눠드린 자료 에 있듯이 이 서설 1절 정도까지 나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과 부제에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본문 일부의 서설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몇몇 관련된 그 주석들을 제가 같이 언급 드리겠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본문 자체만으로 승부 볼수 있는 만큼 승부 보는 그런 접근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